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조금 본문이 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우리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시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정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몰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이 뜬 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흉내놓다. 혀는 곧 우리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자물과 스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술의 말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 입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입의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입술의 말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의 핵심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과 우리 입술의 말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거죠. 선생된 우리가,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도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입술의 말이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특히 선생된 자에게 책임이 아주 크다는 말이죠. 왜? 왜 선생된 자에게 이 책임이 이렇게 크느냐? 그것은 바로 선생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선생은 본이 되어지는 자고 선생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말에나 행동에나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그 말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큰 일꾼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진 분들이겠죠. 그렇다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일반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도 똑같은 것을 가르칠 때 바로 가르치면 바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지만 만약에 잘못된 걸 가르칠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와 오늘날 학교가 아주 다릅니다. 첫째,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선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선생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일반 세상의 선생님도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 다 아시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남의 진리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왜 선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선생이라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입장에 있으면서 너희가 어찌 네가 거듭남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이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하시는데 그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 마음문이 닫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12절 13절 분명히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너희가 선생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잘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곤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떤 육으로서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선생이 되어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삼으신 것은 그 열두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생으로 세운 거죠. 결국은 그 열두 제자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는 그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사도 야고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 같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지는데 왜 선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느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은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의 실수, 그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말에 실수가 없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한 것을 전하는 자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의 실수가 많다는 이 말의 실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말의 실수, 이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신 예수님은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밖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의 실수가 없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본 것을 말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하신 분인 겁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온전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다시 사신 하나님으로서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악 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 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또는 서기관들은 말씀, 율법에 기록된 말씀 성경을 안다고 해서 판단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믿었고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고 또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해서 잘 안다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만 예수님이 주요 우리의 구원주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버지 뜻대로 행하도록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했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는 양식으로 그것을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사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유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게 하고 또는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직분을 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봉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말하기를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직분과 각 사명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도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은 오셨을 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오셨을 때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선생이 되려면 우리도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신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차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더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말과 연관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말과 연관을 한 것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말의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아는 척 참 많이 하세요. 조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아는 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말의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을 재갈을 물리는 이유 또 그거를 배에 사공이 붙잡고 움직이는 키로 비유를 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말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하셨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앞에 율법으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규례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을 말을 하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바깥에 손이 더러운 거로 해서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즉 말하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 안에 주인이 누구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만큼 모든 것의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주,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언어의 모든 단어와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내가 한 모든 말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말을 할 것이고 반대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참 우리가 내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 지식을 말하고 내가 생각한 내 생각을 말하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입의 말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하는 온전한 말이냐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말에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실수가 많습니다. 자, 왜 말을 배의 사공이 움직이는 키로 비유를 했느냐. 키 하나가 아주 작은 거지만 그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뱃머리가 움직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그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이 혀가 뭐에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유, 그게 될까? 아유, 그거 할 수 있겠어? 아, 내가 볼 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또 해요. 에? 우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은 불가능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뭔가가 딱 생기고 나면 아휴 그건 불가능해. 이 말이 누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를 올무하여 어머니들, 아이들한테 아이고 너는 그것도 못하는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자, 그래서 안 돼라는 얘기는 내 아이한테 너는 안 돼라는 부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자란 아이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 아이한테 올무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다른 애는 이거 하는데 그럼 비교를 해보면 이 아이는 나는 못하는 아이야. 쟤는 잘하는 아이고 그 비교의식이 늘 자라면서 결국은 자라서 어른이 돼도 무엇을 잘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서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주님 잠깐만. 그리고 내가 다 해요. 성령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 잠깐만, 그리고 다 내가 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이게 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간 곳이 없더라 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입술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주님 안에서 오직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건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첫사람 아담, 그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첫사람 처음 창조됐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셨고 이것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면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실수가 내 온몸에 굴레를 둘러 씌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죄의 굴레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이 자세가 될 때에 우리의 입술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겸손한 심령,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 잘 살펴보면 그 말에 실수가 아주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발견하는 말의 실수를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내가 주인이냐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사단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말이나 행동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말의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너는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나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 한 몸이 되어졌고 그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한 몸이 되어지는 한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인 한 몸은 어떻게 되어지죠?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돕는 역할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있어도 이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도울 때에 이 몸을 잘 자라게 하죠. 머리의 지시를 받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얘기는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주,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선생도 하나요 지도자도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분을 무엇을 받았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요 그 직분에 서로 각각 충성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형제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형제간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서로 돕는 자요. 그 말이 서로 세우는 말이요. 아멘. 서로 세우는 말, 서로 돕는 말, 서로 살리는 말.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 이 말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함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의 실수는 곧 내가 아는 척을 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고 조금 안다고 하는 거 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서 잣대를 가지고 틀렸어 맞아 오라 글러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찬성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오늘 우리 찬성에 보혈을 지나 찬성했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찬송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경외하고 찬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와 찬송받으실 일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지 않는 것은 바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행동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나라고 하신 그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주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만물의 통치자인 주요 그분만이 만물의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나타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입술의 말,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지신 목적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이 11절 12절에도 또 나와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이 찬송은 열심히 찬송을 부르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그 이름의 영광이 찬송받으시길 원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도 나를 지으신 것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아멘. 우리의 하나님 구원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나의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만물의 주. 아멘.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게 다른 우상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입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될까? 그리고 다른 거를 또 찾아요. 그 내 안에 바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겨 또 밀고움도 섬겨 그렇죠? 아세라도 섬겨고 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죽음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소망을 갖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 입의 말이 부정의 말, 근심의 말, 걱정의 말, 염려의 말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말, 마지막 12절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심어졌다면, 예수님의 영이 심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여야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너희는 너희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찬성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 내가 주님을 찬성하는 그 찬성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외칠 수 있었던 것,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주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는 그 고래배 속에서 기도했어요. 정말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그와 같은 성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반드시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나를 토해내셔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뵐 거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성할 수 있겠느냐.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동시에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내 입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비록 믿지 아니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도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저주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의 실수라는 게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 말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값을 흘려준 것처럼 저 영혼을 위해서도 피값을 흘려주신 것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말을 하겠죠. 저주하는 말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같이 말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었고 서기관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죽으로는 경건한 모양과 어떤 행위로서 거룩한 것 같고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 자기 안에 탐욕으로 가득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안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영혼 하나 정말 보잘것없어서 모든 사람이 침뱉고 버리는 자일지라도 그 영혼을 돌아보는 내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짠물과 쓴물이나 성경에서 짠물을 마라의 쓴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그 사해는 너무 짠물이에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즉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 짠물이냐 단물이냐? 복음의 단물이 나와서 영혼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 영혼도 똑같이 나처럼 더럽혀지게 만드는 입술이 되어지고 있느냐.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 입에서 작은 지체인 그 혀, 그 작은 지체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영혼들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혀 하나의 움직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 된 교회 전도사, 목사들 정말 입술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조심해야죠.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요,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전한다면 그것은 곧 이 불로 나무를 태우는 자와 같다는 거죠. 근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또 불사른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지, 자갈을 물려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생각해서 꼭 해야 할 말, 살리는 말, 정말 단물말을 내놓고 찬송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심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우리 6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이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 교만한 것들이에요. 내 생각, 내 이론, 내가 뭔가 좀 안다고 공부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도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 상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대하여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것.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라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산다고 말해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요. 또 내 생각과 내 이론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내 입의 말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말의 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지만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입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그 입술의 말이 나를 더럽히고 나를 태우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죽이고 태우고 더럽히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어디를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입의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근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내 생각에서 온 건지 내 이론에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말한 것인지를 부지런히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복종하는 것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복종하지 아니한 그 자들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할 동안에 우리의 복종할 때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때를 따라 영혼들을 하나하나 주께로 이끌어서 주님의 온전한 몸, 온전한 사람을 세워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냐, 십자가에 죽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만약에 율법으로 누굴 정죄하면 그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의 행동으로 뭔가를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또한 율법의 저주 아래 놓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냐,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 뜻대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살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인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지.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실로 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세우는 말, 아멘, 살리는 말 하라 이거죠. 뒤에서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살인의 죄, 살인의 죄. 그런 사람은 자기도 그 심판에 똑같이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으면 그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이고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에 이미 놓여진 자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 우리 입술에 나오는 열매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살리는 말, 찬송의 말, 주님을 정말 구원을 찬양하고 믿음의 말 하고 또 단물만 날에서 복음을 말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이나 그렇지 않다면 나 살겠다고 나 잘한다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입으로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뭔가 아는 척을 하면 말에 실수가 많은 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주인이요 결국은 살인하는 죄에 속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선생님.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여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되 함께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돌아가면 각자 처소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겠죠. 결국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찬송받으실 단물만 나오는 일을 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다. 중요한 것, 바로 선생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겸손한 신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니 예수님만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온전한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목사만 말씀 알고 말씀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가르쳐주세요. 묻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쳐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쳐주시고 다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나아가야 할 길과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데 결국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한 온전한 몸을 세우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아,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시키신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나를 세우냐 하면 선생의 자리에 주님이 갔다가 세워놓으세요. 너희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높으십니다. 나는 낮아지면 돼요. 겸손하면 되고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충성되게 하면 나머지 선생의 자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갔다가 앉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게끔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온전히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다 하시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 한 길 구원의 길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참해서 그를 이루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이끄림을 받아 말에 실수가 없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잘 주장하려면 내 마음의 주인을 잘 점검해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마음만 온전히 드리는 십자가에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랑의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